자, 두 번째가 뭐냐? 지화자 좋다의 화예요. 자, 따라하세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알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알아. 자, 다시 한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알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알아. 이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명품의 두 번째 조건은 신뢰입니다. 사실은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이 양반이 직업이 뭐였냐면 그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 운전수였어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팔군 영내에 들어가서 청소 영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청소 같은 거 싫고 뭐 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미팔군에서 쓰레기를 싣고 인천에 가서 버리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승용차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 미국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래요. 운전하다 말고 밖에 나와서.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차가 고장난 거야, 보니까. 이 사람도 바쁘죠. 청소 영역 없나 바쁘겠어요. 그러다 자기가 가다 말고 차를 세우고 그 미국 여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추고 거기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차를 고쳐준 거예요. 고쳐준 거야. 그 차가 시동이 걸렸어요. 네. 이 사람 출발하려니까 미국 여자가 잡더래요. 너무 고마운데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좀 주더랍니다. 네. 돈을 받고 주니까 이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거 도와주고 돈 안 받아요. 우린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소라도 좀 주시겠어요? 주소는 주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미국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미팔군 사령관이야. 와, 좀 드라마 같은. 드라마죠. 완전 드라마틱하죠. 네. 네. 돈을 들고 온 거예요 또. 너무 고맙다.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였어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거기에 차가 고장난 상태로 멈춰있던 밤새 뭐 아무도 안 오면 못 구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돈을 주려니까 다시 못 받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뭐 도와줄 게 없겠냐?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사령관님, 사실은 제가 직업이 사령관님 영내에 들어가서 청소 영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영내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가 트럭 같은 게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무조건 폐차를 시키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폐차를 시키게. 근데 이 사람이 볼 땐 충분히 굴러가는 차예요. 그 폐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던데 그 파는 세차 권한, 폐차 권한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령관이 봐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건 이건도 아니니까. 누군가는 사가야 되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아니랴? 당신한테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폐차권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디냐면 대한항공이에요. 어머. 와. 충격적인데요, 진짜. 충격적이죠. 지나가다가 누가 펑크라면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너무 인생이 이거 역전인데요. 예. 그렇죠. 아니, 바퀴 가는 방법부터 우리가 좀 배우고 그러니까요. 나서. 예. 그렇구나. 예, 그게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 조중훈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런 분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도와주냐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갈 길도 바쁘거든. 근데 만약에 그 차가 내가 미팔군 영내 왔다 갔다 하고 사령관 부인의 차라면 우리가 그냥 가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가죠. 한 2, 3일 걸려도 고쳐줄 거야. 계속, 그죠? 맞아요. 조건이 없는 신뢰가 필요해요. 조건 없는 신뢰. 오늘 그래서 방송을 보신 다음에 그 부군들 들어오실 겁니다. 남편분들. 들어오시면 딱 식탁에 앉혀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녀분들 당연히 해야 되고. 뭘 물어보시냐면 지금 당신한테 엄청 중요한 일이 터졌어.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이 문제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탁을 틀림없이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이름을 적어보세요.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적다 보면 남편이 놀라운 걸 느낄 거예요. 몇 명 못 적어. 많을 줄 알았다가. 못 적어요. 3명 적는 사람도 있고요. 5명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10명 적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실험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주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을 적어보냐면, 어려운 얘기예요. 22명을 적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22명을 적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전화 22통화만으로 1,648명을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친구의 친구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최은영 씨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윤영아, 나 어려운 일이 터지는데 나 좀 도와줄래?
쫄친하니까 도와주려고 하겠죠. 네. 근데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하고 그렇죠. 똑같이 힘이 안 되면. 그러면 최은영 씨는 그 부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조민희 씨한테 합니다. 누구세요? 아니, 이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내 친구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네. 누구가 부탁을 해. 그럼 부탁을 들은 조민희 씨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조민희 씨가 저를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몰라죠. 네. 모르죠. 근데 왜 저를 도와줘?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도와주게 되죠. 네. 이게 친구의 네. 친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22명만 가질 수 있다면 네. 인생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전화 22통화 만나서 다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누구를 어떤 때 친구를 찾아가냐면 이미 터졌을 때 찾아가요. 맞아요. 평소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네.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한 것처럼. 그렇죠. 얘기 도와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신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느닷없이 22명을 적어봐라. 절대 못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매년 연말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저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올 1년 동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네. 예를 들어서 2012년 송진구가 만난 최고의 인물을 한 명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쭉 1월 달부터 수첩을 보고 스케줄을 보고 쭉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중요한 선배였고 중요한 친구였고 중요한 후배였구나. 그 사람을 한 명씩만 적는 거예요. 1년에. 자녀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쯤 됐어요. 한 18살 됐어요. 이 친구가 지금부터 적으면 22년만 있으면 몇 명이 생기는 거예요? 22명이 생깁니다. 네. 적어놓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적은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올해 만난 내가 만난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분도 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네. 제가 2009년도에 제가 만난 최고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그분하고 방송을 한 30, 40차례 한 것 같은데 최은영아 나왔어요. 명품. 인정해요. 인정해요. 네.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네. 적고 오래 만난 최고, 점점 늘려가죠. 네. 적다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도 하겠지만 네. 적는 순간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죠. 발벗고 쫓아갑니다. 근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유유상종이라고요. 네. 맞아요. 제 옆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죠. 다녀요. 네, 네. 최은영 씨하고. 맞아요.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명품. 안 좋은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닙니다. 그런 그래요? 특징이 있어요. 유유상종이 네.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사람. 신뢰가 좋은 사람들은 신뢰가 좋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두 번째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알아. 신뢰를 제대로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명품이다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